다음은 2015년 메르스 교훈과 향후 대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부소장님이신 이남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앉아계시느라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힘드신데 화장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시고 몸을 좀 릴렉스 좀 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큰 특징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왕래가 빠릅니다. 교통이 발전되다 보니까 한 나라의 질병이 그 나라의 질병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의 질병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물과 사람의 교통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가금류 또는 동물만 인펙션 시키던 질병이 사람까지 그러니까 주노스틱 이렇게 해서 인수공통 질병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볼라, 지카, 메르스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인수공통 질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바이오테러리즘 그것이 또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생물 위협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구제역 이번에 경험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분야 세미나 한 것이 상당히 저는 현 시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우리 사람에게 질병을 야기했던 자연발생 질병을 보면은 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단일 질병으로서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했던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질병이 사실은 이제 천연두입니다. 이미 이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의학이 발달된 20세기만 해도 천연두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실 천연두 방멸작전을 통해서 이게 다 제거가 됐지만 사실은 스토리가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천연두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프랑스 과학자들이 2014년도에 발표하기를 사실 소련의 동토에 묻혀 있는 천연두 감염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들의 환자의 무덤에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시 이것이 리바이브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증거로 뭘 제시를 하냐면 자기들이 약 3만 년 전에 이미 동토에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바이러스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다분히 이미 옛날에 죽었던 그런 천연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그 다음에 1918년에 스페인 플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사람을 공격했던 그런 인플루엔자 팬데믹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떤 것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는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바이오 서베일런스로 굉장히 잘하는데 대책이 약하기 때문에 메르스의 교훈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스 여러분들 이미 예전에 이제 조금씩 사라지는 기억이지만은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영국의 브리테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김치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마늘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인펙션이 굉장히 적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경향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국제 심포지엄 했는데 그때 이제 제럴드 파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2012년부터 중동에 이렇게 발생하던 그런 메르스가 한국에도 올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도 어텐션을 안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불과 석 달 후에 바로 우리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상륙했는데 그래가 여러분들 경험하시다시피 거리에 매스크의 물결이 있었고 상점들의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 패닉이 현상이 났던 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의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186이라는 숫자가 뭘 것 같습니까? 컨펌드 케이스 이제 확진이죠. 그 다음에 36은 이제 사망이 됐고 그 다음에 약 16,000 정도가 이제 커런틴드 된 그런 숫자들죠. 그 다음에 17 이것은 사실은 이 질병이 거의 병원에서 주로 전파가 됐는데 17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병이 전파가 됐죠. 그 다음에 약 150만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것은 이제 N95 이렇게 마스크 지급했던 것들. 그 다음에 한 가지 티피컬한 숫자가 있는데 600 이것은 600km인데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 프레셔 룸을 찾아가지고 다니는 그 600kg의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그 병실에 입원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르스가 그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온셋 그 임상증후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 A라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병원에서 며칠을 있었느냐? 12일 날 들어가서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17일 날 별 여러 가지 증세를 발견 못하고 17일 날 이 사람이 다시 퇴원했습니다. 무려 5일 동안 응급실과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B병원은 삼성병원인데 삼성병원에 가서 또 다시 약 2-3일 있었어요. 거기서 응급실과 그 다음 병실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러한 딜레이된 이 며칠 기간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은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환자, 방문객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감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감염 링키지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평택 성모병원이죠.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한 닷새 정도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응급실 또는 병원 방문했던 친척들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각양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저 감염이 됐는데 주로 응급실 중심으로 많이 됐죠. 그래서 이분 이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고 원인 모르고 퇴원했는데 임상 증세는 느끼니까 삼성병원에 찾아가셨습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약 84 케이스 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또 다른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환자 방문 등등해서 거의 17개 병원에 이렇게 걸쳐서 전염이 된 것을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병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르스가 약 3차에 걸쳐서 first, second, third wave, attack wave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온셋에서 최초 확진까지가 9일이나 걸렸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은 2차, 3차 그러한 인펙션을 일으킨 그러한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첫 번째 인덱스 케이스를 통해서는 불과 약 15%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됐는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은 거의 70%가 이 첫 번째 감염된 사람에 의해서 세컨 제너레이션 인펙션이 됐죠. 서드 이정도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걸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러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관련된 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zoonotic 바이러스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라지 스케일 인펙션이 생겼던 것이 뭐냐면 주로 병원에서 또는 병원 간 이것이었는데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케이스가 그 바로 1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에서
약 1,300건의 컨펌드 확진된 케이스가 있어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르스의 이 트랜스미션 주요 특징이 슈퍼 스프레드에 의해서 또는 병원에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슈퍼 스프레더. 작년에 한미 간의 에어 리스폰스 할 때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지금 중동에서 폭발물을 가지고 수사이드 버머 가서 막 건물 들이받고 자살 테러 하지 않습니까? 작년 한미 간의 시나리오 뭐였냐면 수사이드 인펙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연두를 자기가 감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임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극장에 가서 놀고 음식점에 가서 먹고 재밌게 돌아다니면 끝입니다. 그게 자기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 슈퍼 스프레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삼성병원만 해도 거의 슈퍼 스프레드 한 명 때문에 엄청난 인펙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런 테러리즘이 양상을 이제 미국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참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러한 메르스 사건을 가지고 대만에 있는 한 학자가 여기 에피커브를 그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에피커브를 그린 다음에 거기서 그로스 레이트 이 R값을 구했는데 R값을 구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느냐 이 R0는 뭐냐면 이게 지금 베이식 리프로덕션 넘버입니다. 즉 한 사람이 감염이 된 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할 수 있는 그런 레이트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러한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R0 값은 얼마나 이것이 빨리 2차, 3차에 감염을 일으켜서 빨리 전파가 되나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2003년에 중국을 강타했던 그런 사스의 경우는 약 2 내지 4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스와인플루라 그러죠. 아까 유기순도 말씀하셨는데 스와인플루 그것이 이제 H1N1인데 돼지에 들어갔으면 스와인이고 그 다음에 닭에 들어가면 에비안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1.3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만 교수가 우리나라 에피카볼을 가지고 이 R0 값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11.5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유례상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값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에서 메르스의 전파가 빨랐나 그것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거기서는 이제 간헐적으로만 일어났는데 약 1 정도가 아니면 2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1.5에서 엄청난 그런 임팩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왜 한국에서 이렇게 메르스가 그렇게 신속하게 전파가 됐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등등 많은 분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이제 간추렸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진들이 이 메르스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2012년부터 이미 사우디아라비 등등에 메르스가 창궐을 했었고 그래서 약 많은 랩에서 여기에 대한 확진도 나오고 리포트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메르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 균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랬나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그쪽에 발병했던 메르스가 무슨 뮤테이션이 일으켜 가지고 우리나라에 다른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단 모르지만은 진 시퀀스를 해보니까 뮤테이션이 일어난 적도 없다. 그래서 똑같았는데 단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서 바이러스 특징이 특히 이제 노스커미얼 병원을 중심으로서 전파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대처가 달랐을 것이다. 진단이나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하는데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딜레이드 컨퍼메이션
최초 환자에 대해서 또는 초기 환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진단이 늦었어요. 그게 주요 요인은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본 경험이 없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저 아까 신행섭 거 이게 그죠 우리 사모가 지금 오셨는데 사실은 진단 킷이 그 당시에 어베일러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회자가 나오고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아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병원에서의 우리 응급실 오버크라이딩, 크라우딩 그래서 방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메디컬 인포메이션 쉐어링이 너무 또 빈약했던 것 사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뭐냐면 최초에 이런 환자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켜야 되는데 이 쿼런틴 룰을 최초에 잘못 발표했어요. 뭐냐? 최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크로스 컨택 된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쿼런틴 하기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환자하고 야 2m 이내에 1시간 이상 있는 환자 사람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아이솔레이션 하기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재채기 할 때, 콧물 나올 때, 가래 같은 거 대화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에어로솔 그런 것들이 2차 감염을 시키는데 이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쿼런틴 룰이 달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보건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스템이 좀 루폴 그러니까 이 허점이 좀 많아요. 뭐냐 우리가 보통 3차 병원에 갈 때는 1차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가고 3차에 가더는데 그냥 직진 고속 직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폴 때문에 그래서 또한 요즘 응급실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거의 시비한 환자는 별로 없이 거의 10%도 안 되고 대개는 마일드하고 그렇게 응급이 될 만한 케이스는 아닌데 바로 이런 메디컬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요걸 제가 이제 요건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다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메르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키트가 어베일러블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용을 안 했어요. 뭐냐? 사실은 저 알토나 제품이나 그 다음에 미국 CDC에서 그 당시에 진단 제품이 이미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FDA에서 우리 한국 KFDA에서 승인이 안 난 겁니다. 그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외국 제품이 이미 우리가 진단 시작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지만 사용할 수 없었어요.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칸 소장님께서도 뒤에서 뭐 이제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우리 질병 방어에 굉장히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는 스피드업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을 없었지만은 결국 불이 나서도 봤으면 소방서는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DA에서 승인이 안 났어도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국의사협회 Korea Medical Association입니까?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건의해서 허가 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났나 제가 우리나라 진단과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해봤더니 아직도 이게 승인이 안 났고 단지 긴급 사용으로만 할 수 있게 지금 메르스와 지카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도 식약처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안 하고 룰을 이렇게 어기지 않아서 여러 가지 더 많이 특별히 예를 들면 뭡니까 여기에 약 4번 환자가 슈퍼 스프레드인데 이 사람을 이 몇 사람을 통해서 거의 80%가 이렇게 전파가 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지금도 이러한 질병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zoonotic infection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미 CDC에서 나온 우리 짐 헤이슬렛 좀 나오셨지만은 아티클 하나 읽으니까
미국이 2015년까지는 휴먼 테러리즘의 방어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2016년부터는 애니멀 테러리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 지금 IS나 알카에다 측에서 아마 그런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구제역 AI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적이냐 아니면 뭐 어디에서 이게 애니멀 테러리즘 한 것이냐 밝힐 수가 없지만은 얼마나 심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건 쭉 다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메르스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교훈을 얻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사실을 이게 현명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뭘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질병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이미 예를 들어서 해외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관심 단계거든요. 그래 관심 단계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미 2012년부터 메르스가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이 거기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 그 확진이 됐을 때도 어떻게 환자들을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패소진을 특성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감염 경로 환자 관리 격리 방안 특히 아이솔레이션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고 또한 감염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 시약 사실 초기에 진단 시약이 없어서 우리가 확진이 늦어졌는데 이러한 진단 시약 치료제 이것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인 장치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의료진과 보건 관계자 사전 교육을 해서 우리가 해외 대응사로도 연구해가지고 좀 잘 대비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맞이해서 탄저 1g을 이렇게 공격받았을 때 그때 경제적인 피해를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거의 1빌리온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그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1kg의 탄저로 공격을 받았으면 거의 $2 trillion, 거의 1000배, 2000배 이상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이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생각한다면 준비에 좀 돈이 다소 들더라도 우리가 법적인 제도 장치, 정부의 예산 조치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이제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얘기 안 했는데 빌 게이츠가 불과 두 달 전에 현재 우리 지구상의 3대 그런 위험 요소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limate change, 두 번째가 nuclear war. 워페어죠. 그 세 번째가 팬데믹인데 이 팬데믹의 경우에 어떤 한 가지 테러리즘 일어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준비와 실제 피해 비교했을 때는 이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준비를 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적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은 돈이 좀 들더라도 좀 돈 좀 써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